아웃사인 환영합니다. 지금 저희 아웃사인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지금 오늘 작업을 하고 있는 촬영은 르노 삼성의 QM6예요. 요즘에 요거 많이 팔리죠. LPG 차량. 정훈아 가까이 와. 뭐해 그래서. 르노 삼성의 QM6 차량이에요. QM6. 요즘에 이거 많이 팔리더라고요. 이게 LPG 모델이 나와가지고 이게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QM6 차량을 저기 뭐죠? 3일째 계속 같은 차량 작업하고 있어요. 이 3일째 계속 똑같은 차량이에요. 조은아, 그치? 네. 똑같은 차량을 3일째 하고 있어요. 3일째. 그러니까 그 증거는 뭐냐면 이게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차량은 지금 차량이 입고돼서 저기 뭐죠? 하부 탈거하고 케어하고 지금 마스킹하고 커버링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조은아 여기 한번 찍어봐. 요거는 지금 검정초 원래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저희가 미리 그 마스킹하는 볼트 자리에 방청 작업을 미리 해놨어요.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방청 작업을 이렇게 해놓고 마스킹을 한 다음에 세라믹 오리지널로 시공 끝나고 얘를 딱 떼면은 얘만 딱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한 퀄리티, 조금이라도 항상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청 작업하는 거는 뭐라고 하죠? 정비를 해야 되는 볼트류 이런 거 있죠? 그런 곳에 저희가 미리 작업을 해놓습니다. 그 하부 케어 작업하면서 먼저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마스킹 작업은 정비를 해야 되는 볼트류들, 그리고 그 뭐죠? 이게 르노 삼성 서비스 들어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마스킹 작업하는 거예요. 안 해주면 안 되죠. 왜냐면 추후에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들어갔는데 그 서비스 센터에서 뭐 이런 거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태클 걸고 하면은 그 사주님들께서 짜증이 많이 나요. 짜증이 엄청납니다. 왜냐면 돈 주고 시공했는데 서비스 센터에서 요거 더 먹으면은 짜증 안 날 사람은 없어요. 100%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스킹 작업을 항상 신중하게 작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는 지금 물구멍이에요. 보시면 물구멍이에요. 이런 거 다 막아줬다가 세라믹 그 오리지널 언더코팅 시공하고 얘를 탈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QM6 차량 자체가 조금은 뭐라고 했죠? 좀 단순해요. 하부가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은 커버가 달려 나와요. 저렇게 그 언더커버가 달려 나오기 때문에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과거에는 우레탄이 조금 달려 나왔는데 지금은 없어요. 아, 그리고 조금만 이거 봐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거 뭘로 보이세요? 요거? 이거 뭘로 보이나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뭐죠, 이게? 하얗게 요거? 이거 뭔가요, 이거? 요거는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뭐냐면, 실링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량은 철판 하나 프레스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철판하고 철판을, 프레스로 찍어서, 절곡을 하고, 눌러서, 스폰 용접을 때리죠. 스폰 용접을 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감 부위에 실리콘을 발라요. 실링이라고 합니다. 실링 작업. 실리콘. 제가 그 간혹 뭐라고 그러죠? 어떤 영상을 보면 자동차 하부에는 실리콘이 들어가면 안 된다. 박리 현상이 나온다. 이 실리콘이라니까요. 실리콘은 유리에만 들어가는 거다. 이거 실리콘이에요. 차 하부가 스틸이잖아요. 스틸인데 실리콘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왜냐면 그 저희 아우터하임에서 이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 제품에는 실리콘하고 우레탄이 들어가 있어요. 몇 번 얘기했지만 세라믹만 들어간 게 아니라 실리콘하고 우레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저희 아우터하임 타업체에서 디스하잖아요. 그 제품에 실리콘 넣었다고.
이 차 하부에는 실리콘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다 실링이에요. 실리콘의 용도는 유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스틸, 뭐 고무, 나무, 나무도 면이 깨끗하게 정리된 곳에는 나무에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볼게요. 이 실리콘이잖아요. 실리콘. 얘가 유리. 얘 유리인가요? 유리? 얘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쉽게 우리 말해서 스텐. 유리 스텐. 얘를 잡아주는 거예요. 차도 똑같아요. 자동차도 얘 이 철판과 이 철판을 지금 스폰 용접하고 눌러서 때린 거예요. 스폰 용접으로. 마감은 실리콘으로 합니다. 철판인데 실리콘을 발랐네? 유리도 아닌데? 실리콘은 뭐라고 하죠? 저희 생활하는 거에 거의 다 들어가요. 자동차에도 하부에도 이렇게 실리콘으로 실링 처리하고요. 다 합니다. 그래서 세라믹 오리지널 제품에 저희가 실리콘을 함유를 한 이유가 방음하고 방진 때문에 그래요. 실리콘은 탄성이 굉장히 좋죠. 탄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세라믹하고 실리콘 우레탄이 섞여있는 세라믹 오리지널 제품을 차주님들께서 시공 후에 왜 굉장히 선호를 하냐면 시공 후에 텐션이 좋아요. 텐션도 굉장히 좋고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쫙 달라붙어가지고 해체할 때까지 안 떨어져요. 근데 그런 제품을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실리콘 넣었다고 디스하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디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아우토하임을 디스는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들 일하면 되잖아요. 본인들. 그러니까 환희 아빠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우토하임이 예를 들어 차 하부에 여기다가 본드를 바르건 물을 바르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똥을 바르건 그거는 타업체에서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본인들 일하시면 되는 거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아우터엠에서 사용하는 세라믹 오리지널에는 실리콘이 들어가 있다. 몇 번 얘기했는데 그거 가지고 디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리콘 들어가 있습니다. 좀 환희 아빠는 원래 제품 나오기 전부터 미리 공지해줬어요. 실리콘 들어가 있고 세라믹에 실리콘이 들어가다 보니까 탄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이미 테스트에서도 입증이 됐고 그리고 자동차 하부는 유리가 아니라 스틸이지만 실리콘이 다 들어갑니다. 이 실리콘은 안 쓰는 곳이 없어요. 비행기에도 들어가고요. 우주선에도 들어가요. 이게 우주선 속에 마감재도 들어가요. 지구 바깥을 날아가야 되는데 그 마감재가 뭐냐? 실리콘이에요. 실내 마감재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서 그 공기와 그 압력을 이겨내고 가야 되는데 실내 용접했던 곳의 마감재는 뭐냐? 실리콘이에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스틸과 스틸을 그 스폰 용접 때리고 서로 마감재는 뭐냐? 실리콘. 그런다고 실리콘이 뭐 무조건 실리콘이 다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리콘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굉장히 우수한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세라믹에 실리콘이나 우레탄을 함유를 하려고 했던 업체들이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방법을 잘 몰랐어요. 네. 근데 현재 아우터아임 제품은 실리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저희가 실리콘을 함유를 세라믹 제품에 안 했다 하더라도 이게 다 실리콘이에요. 그리고 QM6 지금 보면은 실내 처리된 거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저희 촬영자가 우리 조문이가 요즘에 이상해요. 촬영을 잘 못해. 이거 보세요. 지금 이런 게 마감했잖아요, 실리콘. 이 실링이에요, 실링. 이렇게 실러 처리가 됐는데, QM6 하부를 보면은, 안 돼 있죠. 안 돼 있어요. 이쪽 보면, 이 밑에서 보면 다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쭉 안 되어 있죠? 이쪽 뒤쪽도 한번 볼까요? 뒤쪽도. 이게 다 스폰 용접 때렸잖아요. 보세요. 스폰 다 때렸죠. 여기 실리콘이라고 하자고요, 그냥. 에어 마감을 해줘야죠. 이쪽도 한번 볼게요. 좌측 뼈대하고 이렇게 스폰 용접해서 붙였는데 여기는 실링 처리를 했죠. 실리콘을 발랐죠. 실리콘을 안 발랐어요. 실러 처리를 안 했어요. 이게 원래 해줘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런 거.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해놨죠? 안 했죠? 안 했죠. 간혹 실리콘 실러죠, 실러. 실러 처리가
보통 보면은 한 60% 70%? 70%만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많게는 70% 되어 있고, 예를 들어 현대기아차에서 그 뭐라고 그러죠? 실력 처리가 다 돼서 나오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G80, G90 이런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 트림6의 LPG 차량인데요. 이 차량도 이제 마스킹 작업, 커버링 작업 끝나면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 시공 후에 시공된 모습도 환영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지만은 현재 실내 상태는 이렇습니다. 트림6의 뭐 하도 많이 보셔서 이제는 차주님들도 전문가세요.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님들도 전문가, 차주님들도 전문가. 한약반 항상 이런 부분들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뭐라고 하죠? 알고 있으면은 모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빠르게 마스킹 작업하고 언더 세라믹 광청 작업 시공 후에 시공된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이어서 촬영해 볼게요.